안녕하세요 여러분, 홀리입니다. 3월 20일자 암상인의 위치와 판매 품목을 보겠습니다. 암상인은 다음 리셋날인 3월 25일 수요일 새벽 2시에 퇴근합니다. 금일 암상인의 위치는 2호의 거인의 흉터에 있습니다. 이쪽으로 쭉 따라오시면 됩니다. 항상 이야기하지만 암상인의 경위는 구매할 여유가 된다면 구매하시고 그렇지 않다면 넘기셔도 괜찮습니다. 판매 품목은 여왕의 배반자입니다. 적을 맞추면 블라인드 효과를 걸며 충전시간이 길어지지만 큰 피해를 주는 저격수 조준경과 충전시간이 짧아지지만 피해가 감소하고 확대 레벨이 낮은 조준경을 골라서 사용이 가능한 선형융합소총입니다. 선형융합소총이 그다지 잘 쓰이지 않으며 예전처럼 에이머시가 많이 높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쓰이지 않는 총입니다. 방어구는 수집품에서 얻는 것과 같은 능력치와 속성입니다. 없는 것만 구매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맹약 수호자입니다. 활을 사용할 때 활 시위 최대치에서 계속 유지할 수 있게 됩니다. 특히 르 모나르크 같은 경이활을 쓸 때 유용하며 다른 활들도 최대 충전 상태에서 계속 유지가 가능하기 때문에 활을 쓸 때 쓰는 방어구입니다. 활쟁이들한테 유용하며 자기가 활을 자주 쓴다 하면 한 번쯤 써보셔도 괜찮습니다. 다음은 MK44 비켜서입니다. 각 속성 강타류를 사용 가능한 상태에서 최대 체력 상태로 질주하면 보호막이 생깁니다. 이때 강타 능력으로 공격하면 근접 공격 에너지가 일부 충전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최근 버프로 보호막 생성 시간이 줄어들었으며 주로 PVP에서 탄환을 견디고 안전하게 강타를 막을 때 쓰입니다. 사실 다른 방어구에 밀려 잘 안 쓰이긴 하는 장비입니다. 다음은 뱀의 용모입니다. 무기 변경 및 장전 속도가 매우 빨라지고 근접 공격 거리가 길어지는 팔 방어구입니다. 주로 PVP에서 많이 쓰이며 보통 정도로 쓰이는 방어구이기도 합니다. 쓸만하다고 생각하시면 구매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이것으로 암상인의 위치와 판매 품목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에 대한 피드백이나 질문은 감사히 받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합시다. 바이바이.